다양한 이모티콘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네. 이 정도 괜찮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옛다. 아, 이거 안 되지. 옛다 괜찮지 않아?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다음 주세요. 이건 안 돼. 안 돼요. 하트 들어가면 무조건 안 돼요. 입술이 너무 커. 안 돼. 안 돼. 왜 다 경악? 엉덩이 너무 뺐어. 왜 다 안 된다고? 엉덩이를 너무 뺐대, 윤주가. 윤주가 엉덩이 라인이 너무 산대. 진짜 지금 2등신인데 지금. 아니 눈이 뭔가를 원하잖아. 눈빛이 원하시네. 근데 이럴 거면 투지폰을 쓰시는 게. 이모티콘 없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모티콘 중에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건 선을 넘어섰다는 최악의 이모티콘은 뭘까요? 엉덩이가 최악이야. 맞아. 애교를 부린 거야. 맞지요. 엉덩이를 빼면서 그 아시죠? 아 맞아. 나는 그거. 걔가. 그 너무 애교 부렸어. 저 오히려 뽀뽀같이 뽀 그거 같은데. 뽀뽀. 네, 입술 이렇게. 자 그럼 바로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결과를 낼까요? 정말 우리 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직원에게 직접 연락을 꼬해야 할지 스톱해야 할지 마지막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4, 3, 2, 1 결정해 주세요. 어우, 좀 그렇다. 자, 최종 결과는요. 네, 멈춰야 한다. 스톱. 여자 해라. 12.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 네. 뭐 그거 안 해주는 게 최고죠. 맞아요. 네, 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